네, 휘발유값도 경유값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체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운전을 하는데요. 네, 기름 넣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월급 빼곤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인플레가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체감 지수는 지금 뭐 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맨날 지표 발표할 때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이제 불만도 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부분인 건 틀림없고요. 이런 부분들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핵 이슈까지 맞물렸는데 이제 이전 정권하고 좀 다르게 좀 대응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보다 좀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리스크가 외국인들,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달래는 쪽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쏘고 나면은 달래고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쏘면은 같이 맞대응하는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그게 좀 심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우리가 좀 유난히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험하다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또 가장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또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오랜만에 좀 저도 적응이 되질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뭐 북핵 이슈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그런 이슈였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이런 부분에서 좀 맞대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휘발유를 보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저게 150달러,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가 아마 역대 최고치인 2135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118, 119 정도가 있는데 이미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 그거보다도 또 이제 정제마진을 보면은 지금 사실은 역대 최고에 달하는 정도. 뭐 경유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50달러까지 뭐 마진이 생긴다 그러면 그쵸,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정유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한편에서 보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수출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이 좀 감소하게 되는 이제 저기 이 정제유에 대해서 이제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우리나라 그 물동 물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제 섹터로 보면은 뭐 이런 추세가 중국까지 가세가 된 그런 현재 현실을 감안해 보면은 정유 쪽을 가장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런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 타이밍이 꼭 항상 주가가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게 조금 유감스럽기는 한데 일단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미 돈이 엄청나게 풀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빅모드 일부에서도 이제 석유 가스 쪽을 한번 또 짚기는 짚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의 흐름들을 보자면 이쪽 섹터가 지금 오늘장에서 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흐름을 좀 풀어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좀 시각을 항상 또 부장님이 다른 부분도 또 점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래도 봐도 된다 이 섹터를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쪽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역으로 보면 이제 인플레를 못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걸 반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죽했으면 중국이 이제 수출 물량까지 제한을 해가면서 중국 내부에서의 휘발유 값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시장 경제 원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은 뭐 그 음식료 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걸 그대로 100% 반영하지 않듯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좀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사적으로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쪽 섹터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경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고려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3분기를 지금 이제 유가 피크로 지금 일단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130불대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118불에서 지금 2,100원이 넘어서는 상황이면 도대체 140불 근처 가면은
얼마까지 가야 될지는 이제 저도 좀 감이 잠 오질 않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가격 조절 능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섹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실적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은 나머지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쫓아서 사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이 강하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네. 것도 염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은 그래도 명확하게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는 이제 석유 관련해서 좀 봤는데요. 역시나 뭐 SOIL 대장주 네, 봐야 네, 될 것 네. 같고요. 몇 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SOIL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배당주로서 예.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배당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뭐 보수적이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SOIL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 성향인 분들한테는 적합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사실은 이제 GS 내에 GS 칼텍스 정유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예. 있는 거고 그 지분의 50% 정도를 지금 GS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GMR인가요? SMR인가요? 저기 원전 관련해가지고 소형 원전 예, SMR, 예. 원자로 얘기가 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SMR 쪽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 쪽에 지금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적인가 이쪽에서 이제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자회사로 일단 배터리 업체를 분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터리 쪽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번에 4월, 5월 같은 경우는 SK가 삼성보다 오히려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데 예. 아직은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인데 지금 워낙에 SK그룹 측에 이제 투자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는 향후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밸류업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이거는 2차 전지의 밸류가 가망이 된 게 아니라 유가가 가망이 된 밸류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 조금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약간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 조금 밀렸을 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뭐 GS 그리고 SOIL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갭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SOIL은 또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고 전고점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중에서 뭘 볼 것인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일단 주가 현주 주가에서는 쫓아가는 것보다 좀 기다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투자 성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유 섹터 하나만 좋아지는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는 원치 않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배당을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보다는 좀 그 보너 플러스 알파가 돼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노베이션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배터리 부분의 자회사가 지금 분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향후에 임의적인 분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미 분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제 개인적인 바람대로 전에 저기 2%에서 나스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진짜 그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포텐셜 되게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국내 상장이 돼버리게 될 경우에는 또 중복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밸류가 좀 할인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보시고 지금 현재 유가의 흐름이 당분간은 강세가 될 거라는 걸 전제해서 봤을 때는 쫓아 사시지 마시고 좀 밀렸을 때 22만 원대 중반에서 일단 잡아보시고 단기적으로는 25만 원 정도 박스권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수급적인 부분도 보니까 지금 계속 양매수가 또 붙어주고 네, 있네요. 네. 네, 이런 흐름들을 보는 걸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양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의 일부일 뿐인 거고 언제든지 돌변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국내에서 SK를 산다는 거는 한국 주식이 사실 밸류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PER 기준으로 해서 7배, 7.8배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본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했을 때 갖게 되는 딜레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터리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다.
사실은 그 예측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 배터리 쪽을 쉽게 가려고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올 거고 좀 이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이겠다 하면은 나스닥으로 갈 거고 도전을 하겠네요. 그렇게 될 네. 경우에는 주가 밸류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려하시되 주가는 너무 비싸게 쫓지 마시고 좀 위했을 때 사시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정리하는 당분간은 박스권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네네. 있는 포인트겠네요. 자, SK이노베이션 오늘장 4%대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만 5천 원 흐름이 있고요. 계속해서 연속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정이 나올 때 좀 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 시점은 22만 6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